안녕하세요. 사운드 팩트 체크의 이신열 스튜디오 오일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바로 원음입니다. 여전히 지금까지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 주제 중 하나죠. 원음이 무엇인지, 뭐 그게 진짜로 있는 건지, 그래서 누구는 이제 뭐 원음이란 각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명언을 남기기도 하셨는데요. 사실 원음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개념은 아닙니다. 약간 여자친구나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원음 재생에 대해 알아보면 음향에 관련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어폰, 헤드폰이 모니터, 스피커와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지, HRTF라고 불리는 머리스탄 함수는 무엇인지, 이어폰, 헤드폰에서 하만 타겟이니 DF 타겟이니 하는 목표 주파수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원음이란 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음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소리의 근원을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먼저 아티스트가 있겠죠. 그래서 그분이 뭐 노래를 부르건 뭐 악기를 연주하시건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녹음을 하고 다듬어서 음반으로 만들겠죠. 보통 사람들이 원음을 생각할 때는 원래 그 소리니까 공연장 소리나 실제 악기 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서요? 개념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악기나 목소리의 녹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왜곡이 발생이 됩니다.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공연장의 소리, 즉 원음장을 완벽하게 녹음할 수 있는 녹음 기법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마이크로폰을 동시에 사용하는 서라운드 마이크로폰을 사용해서 녹음을 해야만 원음장을 녹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연장의 음향 특성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몇 개 제외하고는 완벽하지가 않아서 차라리 인공 잔향을 쓰는 게 더 우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클래식 이외의 대부분의 음악은 대부분의 기계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제작 과정에서는 반드시 레코딩 엔지니어와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개입을 하게 되어 있고 원음을 만드는데 자기만의 해석이 반드시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듣는 원음은 바로 원음을 만드는 사람, 즉 믹싱,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창조해낸 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원음이라는 게 실제 뭐 가수나 뭐 악기의 실제 소리가 아닌 이제 뭐 음원을 만드는 데 들어갔던 뭐 엔지니어나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들었던 소리가 원음이란 거군요. 예, 그러면은 원음이란 것이 마스터링 엔지니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건데 이제 마스터링 스튜디오마다 뭐 공간도 다를 거고 스피커도 다를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만큼 스튜디오 간의 소리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이게 원음이란 게 그럼 진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한 플로이드 툴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을 보면 164개의 녹음 스튜디오의 음향 특성을 전부 측정한 결과가 있는데요. 편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들의 값들을 평균을 해보면 그래도 평탄했다는 것이죠. 네, 실제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은 평균이 확실히 평탄에 가깝긴 한데 실제로 좀 편차가 좀 크긴 하네요. 저렇게 좀 편차 많이 난다는 거는 좀 충격이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일 큰 거와 낮은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원음 재생이란 게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편차가 커진 이유가 뭔가요? 음향 엔지니어는 대부분 아티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귀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음향공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자신의 믹싱, 마스터링 스튜디오의 음향 특성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평탄한 음향 특성을 가지려면 생각보다 큰 크기의 녹음 스튜디오가 필요하고 차음, 흡음, 그다음에 반사제 등을 모두 갖추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조차도 건축 음향 및 전기 음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 업체가 시공했을 때에만 가능하죠. 일례로 든다면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음악 공연장 혹은 녹음실 음향 특성을 측정해 보고자 하면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검증 한번 해보자 그러면 조금 후달리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저런 스튜디오 음향 특성 같은 거는 이제 요즘 되게 싸거든요. 네. 5만원짜리 측정 마이크 하나만 있어도 다 볼 수도 있고 보정도 가능하고 다 이 정도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네요. 예, 뭐 요즘은 뭐 기계가 하도 좋아져가지고 스마트폰과 외장 마이크로폰만으로도 녹음실의 음향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ITU, EBU, AS와 같은 국제 라디오, TV 방송 및 음향 기술 단체에서 녹음실과 음향 청지실에 대한 음향 특성에 대한 기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두었습니다. 국제 표준이란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내보내야 하는데 많은 스튜디오들마다 음향 특성이 모두 다르다면 음향을 듣는 TV 시청자 혹은 라디오 청취자가 제대로 된 음향 청취가 어렵게 되겠죠. 이와 똑같은 이유에서
이어폰, 헤드폰, 목표 주파수가 국제방송 및 음향기술단체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피커나 이어폰, 헤드폰과 같이 소비자도 쓰고 프로듀서 혹은 엔지니어가 쓰는 장비에 대해서는 이미 표준이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반해서 정작 엔지니어나 프로듀서들은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청취식의 스피커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원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표준이 존재해야 하고 그럼 이 이어폰과 헤드폰도 결과적으로는 그 마스터링 스튜디오에 있는 스피커 음역 특성과 굉장히 비슷한 소리가 나야겠네요. 예, 모니터링 스피커와 특성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원래 소리가 그대로 우리가 복제할 수 있으니까. 예, 원음의 기준은 표준 청취실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링 스피커이기 때문에 표준 이어폰, 헤드폰은 녹음실의 모니터링 스피커 소리와 매우 유사해야 합니다. 물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원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많은 연구가 현재까지 이루어졌고 DF 타겟, 하만 타입과 같은 목표 주파수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헤드폰의 목표 주파수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와 이 과정 등은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어폰계에서도 본다고 하면 정말 모니터링 스피커의 특성에 최대한 가까운 이어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통해서 음악을 들어야 나중에 뭐 좋은 음반도 찾게 되고 좋은 공연장도 가게 되고 또 좋은 스피커를 찾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어폰, 헤드폰 쪽이라도 최대한 목표 주파수에 가깝게 만들어지는 이어폰, 헤드폰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렘이 가고자 하는 방향도 바로 그 길이고요. 듣기 좋은 음악을 찾는 것도 찾는 거지만 이게 정말 녹음이 잘 된 그런 잘하는 사람이 녹음한 음반도 찾아야 되는 시대가 왔군요. 네, 지금까지 사운드 팩트체크였고요. 앞으로 매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영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니캐스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다른 시리즈인 음향을 말하다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더 많은 정보는 저희 소니캐스트 페이스북, 블로그, 그리고 제 스튜디오 블로그도 있으니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